안녕하십니까. 열린 세미나 발표를 맡은 태성 S&A의 이대영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쿨리의 3D CFD 커플링 방법 소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D CFD 해석 결과에 연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쿨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3D CFD 연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CFD 해석 결과의 연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쿨리는 자동차 시스템의 열 해석에 특화된 1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해석에서 그러하듯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들의 열, 유동 성능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전반적인 열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각 컴포넌트들을 통과하는 유동은 균일하다고 가정하게 되나,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엔진룸에 유입되는 유동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릴을 통해서 들어와서 열교환기 그리고 팬을 거쳐서 엔진 후단으로 빠져나가게 될 때 그 형상과 컴포넌트들의 레이아웃 등에 의해서 불규칙하고 복잡한 유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유동 패턴에 의해 각 컴포넌트의 국부적인 열 성능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D CFD 해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멀 컴포트 해석 시 쿨리에서는 두 가지 캐빈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캐빈을 하나 요소로 사용하여 캐빈 전체 평균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심플 캐빈 모델과 캐빈을 여러 개의 존으로 분할하여 각 존의 온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익스텐디드 캐빈 모델이 있습니다. 즉, 캐빈 자체를 하나의 그 도메인으로 가정하는 이제 원존, 그러니까 심플이 되겠죠. 심플과 여러 개의 그 국부적인 존으로 나누어서 고려를 하는 이제 멀티존,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캐빈 모델, 이 두 가지가 있으며, 이때 원존이 아닌 멀티존,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캐빈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3D CFD 해석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FD 해석 결과가 아니라 실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는 익스텐디드 캐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캐빈의 도장에 의한 그 인슐레이션 효과 또한 고려할 수 있고, 그 외에 각 나눠진 구역별의 온도, 그러니까 국부적인 효과 또한 고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D CFD의 결과를 연동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쿨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연동 방법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알아본 후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리에서는 이제 불균한 유동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3D CFD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3D CFD 해석 결과를 이용하지 않고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블럭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블럭이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3D CFD 해석 결과나 혹은 실험 결과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레이아웃의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긴 하지만
이때 좀 제한사항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에어 레지스턴스나 그 열교환기 뭐 칠러 쪽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에이터 같이 직육면체로 가정할 수 있는 요소의 크기 차이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의 유동 패턴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긴 하겠지요. 따라서 보다 좀 실제에 근접한 속도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D-CFD의 유동 해석 결과나 아니면 실험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리어 레지스턴스 죄송합니다.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산화된 유동 평면을 만들어서 각 위치마다 속도 분포를 고려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불균일한 유동 분포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각 요소들의 이제 특정 위치에 대한 그 속도 분포 그리고 온도 분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부적인 그 성능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적용하는 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3D CFD 해석 결과를 적용하는 순서가 되겠지요. 다음과 같이 이런 순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엔진룸 유동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그 CFD 해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때는 이제 등온으로 가정을 해서 온도에 대한 것은 풀지 않고 유동 압력과 유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석 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대상하는 차량의 전장 방향이 X축과 평행하게 설정해 주어야 추후 이제 속도장의 속도에 대한 분포 맵 데이터를 추출할 때좀더 수월하게 됩니다. 해석 후 레지스턴스 매트릭스가 이제 적용될 열 교환기 후단 혹은 전단의 속도 분포 맵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FD 해석 결과를 반영할 열 교환기를 분할하게 되는 겁니다. 분할한 각각의 셀에서의 온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개수가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의 해상도 아니면 사진의 해상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너무 과도한 분할을 하게 되면은 1D 시뮬레이션의 이제 장점 중 하나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장점을 이제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해석 시간이 좀 과도하게 걸릴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쿨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개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분할을 하셔도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할하는 개수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속도 분포 맵 데이터를 이용해서 CFD 해석 결과를 이제 에어사이드 탭에서 불러들인 후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쿨리에서 자동적으로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해석 결과, 해석을 수행하고 나서 나온 이 해석 결과를 다시 이제 CFD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요거는 옵셔널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많이 보는 사항은 아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한 형상을 이용해서 이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이제 3D CFD를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이제 유동 패턴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 이런 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등온 해석 그러니까 온도 에너지 온도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유동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해석은 정상 상태를 가정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그림과 같이
예시를 위해서 아주 단순한 형상의 해석을 수행할 수나 실제 엔진룸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구조 배치나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격자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좀 난이도는 증가하겠으나 실제 해석하는 방법 설정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해석을 완료한 후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라디에이터가 위치하게 되는 부분 전단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될 것인데 이제 전단에서 추출하셔도 되고 후단에서 추출하셔도 쿨리에서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추출하는 방법은 엔시스 플런트를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해석을 하신 후에 메뉴바에서 파일 그리고 익스포트 그 다음에 솔루션 데이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뜨게 된 창에서 이제 파일 타입은 ASCII 형태의 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추출하시고자 하는 서페이스를 선택한 후에 주유동 방향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유동 방향을 X방향으로 정의를 하셨으면 그 방향에 대한 주유동에 대한 퀀티티 물리량을 이제 추출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의 그 텍스트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제 데이터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뭐 셀 넘버를 순서대로 이제 정의를 하고 XYZ에 대한 그 좌표 데이터와 주유동 방향의 속도 데이터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게 되며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양식으로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속도 프로파일을 쿨리에 이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적용할 때는 에어사이드 탭에서 쿨리의 에어사이드 탭에서 CFD 결과를 적용할 이제 블록을 선택하신 후에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그 오른쪽 그림에 있는 파란색 되어 있는 녀석을 마우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창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창에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제 유동 데이터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방법은 크게 이제 스탠다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제가 설명드린 방법과 유즈 다이렉트 CFD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데이터 양식이 좀 다른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유즈 스탠다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적용하시고자 하는 쿨리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excfd.scs라고 하는 이제 쿨리 파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파일에서 이제 블럭 정의해 주신 블럭의 숫자를 정의해 주시면은 이제 이 선택된 해석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전에 추출한 3D CFD 해석 결과를 이제 선택한 이제 쿨리 해석 파일에 맞게 이제 유동 파일을 추출해서 다시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용하시고자 하는 쿨리 CFD 쿨리 파일을 적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후에 옆에 탭에 있는 이제 CFD 데이터 셋에서 조금 전에 추출한 이제 쿨리 CFD 파일이 결국에는 좀 전에 이제 플런트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이제 3D CFD 해석 결과 데이터를 이제 변환한 파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블록은 좀 전에 선택했던 그 블록 넘버를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창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좌표 데이터와 그 속도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는 쿨리에서 이제 요청 생각하고 있는 해상도와 일반적인 유동 3D CFD에서의 유동에서 사용하는 셀과 개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를 좀 변환할 때는 modify cully CFD 파일을 이용해서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 개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추출한 유동장에서 이제 쿨리에 적용할 때의 좌표 데이터가 약간 다를 경우에도 modify cully CFD 파일을 이용하시면은 그거를 좀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modify cully CFD 파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방금 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선스 매트릭스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generate license matrix를 선택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이제 실제 유동장을 이용해서 loss factor, 그러니까 결국에는 압력 저항에 대한 개수로 변화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status가 제대로 입력이 됐으면은 이제 generate status에서 generate라고 하는 generate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설정된 그 유동장이 실제 쿨리에 적용하는 사이즈와 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인풋까지 좀 다르거나 그럴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지스턴스 매트릭스를 선택을 하고 해석을 수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부적인 유동 패턴을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